발주가 느리진 않는 말인데 항상 좀 편안하게 나오려고 좀 말을 여유 있게 나오게 하려고 좀 잡고 나오는 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위쪽에서 따라가다가 취입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우승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차로 이길 줄은 몰랐었거든요. 뭐 2, 3등 예상을 했었는데 뭐 대차로 이겨가지고 이 말이 정말 강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의 최대 장점이 뭐 선입을 가든 중간을 가든 뭐 포지션에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대상이니까 뭐 앞선 경쟁도 치열할 테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장점이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곽을 받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흐름 빠른 말들이 앞에서 좀 리드해줄 거니까 그 뒤에서 좀 경주가 늘어지면 그 뒤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잘 적응도 하고 있고 뭐 두리번 두리번 되는 것도 크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잘뭐뭐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벌마이스터가 번호도 잘 받았고 뭐 선행을 편하게 나갈 수만 있다면 벌마이스터가 최고 강력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말 같은 경우 2살 때 이제 주행 검사하기 전에 사실 제가 탔었어요. 근데 그때 어릴 때부터 좀 잔병치레 많이 하고 다리가 조금 많이 불안하고 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아이 말이 이제 오래 뛸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잊고 있었는데 이제 52조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다시 제가 기승하게 됐는데 말이 점점 이제 다리도 튼튼해지고 이제 뭐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온순해지고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잔병치레 많이 한 것도 있고 이제 이 말에 조금 단점이라면 약간 흙 맞는 걸좀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앞선 전개 했을 경우에 좀 성적이 좋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각질 좀 변경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좀 그런 부분 약간 좀 어려움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적응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 교수님이랑 더 이제 상의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일단 최대한 붙어서 따라 붙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들마다 이제 자기가 견뎌내는 부담이 중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말은 57도부터 하고 어떤 말은 딱 55정도부터 54정도부터 그런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도 있는데 레전드데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 55정도부터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말도 아니지만 뭐 자기가 느끼는 그 부담 중량이 있기 때문에 57도 원래 살짝은 좀 버거워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에 안 좋았던 다리 상태도 이제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리 상태도 좋고, 일단 큰 경기에 오히려 무리하다 보면 더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컨디션에 맞춰서 최대한 컨디션 많이 끌어올려 놨습니다. 일단 두바이를 다녀와서 우승은 했어요. 했는데 말이 100%다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작년 코리아 스포츠 때만큼의 컨디션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많이 잘 뛰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훈련을 서울 와서 했는데 지난번보다는 좀더 컨디션이 조금 더 올라온 상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컨디션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고 마지막 끝걸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조기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조기 지시를 받았는데 그만큼 또좀 길게 후보 조교를 좀 길게 좀 가지고 가려고 조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라스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게끔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훈련을 잘 받고 일단은 컨디션은 뭐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고 기승해봐야죠. 경마 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또 직접 저도 경험해보기도 했고 뭐 작년 뭐 코리아 스프린트 때 이럴 땐또잘 나올 때도 있고 부산에서 열렸던 국제신문배였죠. 기립발주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경주를 펼치지 못했어요. 그 후에 이제 좀 다른 조교사님하고 말타는 이제 라이더하고 상의를 해서 좀 다른 훈련 출발 조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 방법을 했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출발 연습을 좀잘 준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선행력이 정상 발주만 받는다면은 선행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앞서는 가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외곽 번호다 보면 단거리이기도 하고요. 지난번도 그랬고 초반에 힘을 많이 소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행을 가더라도 같은 선행이라더라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선행이 있는 반면에 어렵게 초반에 힘을 많이 소진을 해버리면 좀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질 수 있으니 아무래도 좀 안쪽 게이트가 좀 좋겠죠. 예. 일단은 전개 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말들 어떻게 작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산말에서는 출발 능력이 좋은 말은 판타스틱 킹덤이라고 엄청 순발력이 빠른 말이 있어요. 그 말도 벌마이스터만큼 같은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 비슷한 습성으로 이제 전개를 펼치겠죠. 제가 어릴 때 다 탔고 대승 경주도 우승했던 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순발력 면에서는 일단 판타스틱 킹덤하고 어느 정도 좀 겹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도 훈련 또 다른 말들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상태들이 다 좋아 보여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우승을 하게끔 노력은 하겠지만 좀 쉽지 않은 경주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코리아 스프린터가 뭐 9월 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네 지금이 5월 달이니까요. 말이 아직 5살이니까 아직은 뭐 전성기예요. 전성기이기 때문에 컨디션 위주로 잘 말 안 아프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경주에 임하면서 코리아 스프린터에 꼭 가서 우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Look, he ran a very good race last start, and it's a huge run at the finish, and he ran very close up to the winning post and very close to the winner. And yeah, I think he's one of the best in this race, of sure, of course. And he's one of the best horse in Seoul as well. And he's a proven horse in the group races. And he has won multiple of group races in Seoul and Busan as well. And yeah, I was happy with the draw number 8 and the hot favorite, the last start winner, he get number 6. And yeah, it will be very good to watch this race, and I think he got every chance in this race. I haven't really speak with the trainer about the strategy for this race. And of course, we still have to go through again the whole field with the draw this morning, and need to have a good discuss with the trainer. And because the trainer is know the horse well than me, he trained from the young age, of course. And I will have a good discuss with him to make any decision on my own. Yeah, I've been get on him since from last Friday, and the horse team is coming up well. Coming back from the last race and pull up, everything is good. Was very happy in the morning track work and the fast gallop, and I have no doubt about the horse fitness and the condition, and was happy with the horse the way it's going. Of course, we have some pressure when you're getting on the good horse, but I love the pressure because if you go into the race without pressure, mean your horse is hard chance. And when you get the pressure on, mean your horse is really in a good chance in the race. That I love pressure, and yeah, it's good. I love the pressure, means my horse got the chance to win this race. I can ride my first group in Seoul, and yeah, this is my next challenge and chasing. I hope I can do it very soon. 지난번 SBS 스포츠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기수도 바꿔가지고 라스트에서 좀 강하게 채찍질할 수 있는 기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수 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뭐 게이트 번호가 안쪽이면 좋겠지만 뭐 굳이 안쪽이 아니어도 이렇게 되겠다는 어쨌든 추입으로 이제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게이트 13번이어도 큰 걱정 안 해요. 그때는 바깥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어쨌든 뭐 벌마이스터라든지 나온 포스트 그 걔네들이 안쪽에 붙으면은 그 바깥으로 붙을 수 있으니까 바깥에 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벌마이스터가 선행 가면 또 라운드 포인트가 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3, 4번째는 붙지 않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바깥이기 때문에 3번째 정도 붙을 수 있다고 봐요. 한 달여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은데 주행 심사 끝나고 이제 복대 풀다가 말이 조금 이제 그 요동치는 바람에 살짝 발을 밟혔는데 그게 딱 부러졌더라고요. 두 마디가.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다음날 바로 수술하고 핀 넣고 해서 핀 뺀 지 한 5일? 6일 됐어요. 네, 그리고 훈련 1일부터 했고요. 조교하고 이제 스포 조교하고 이제 했을 때는 뭐 큰 이상 없어서 예, 훈련은 뭐 되게 몸 상태 좋게 컨디션 좋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뛰는 말 능력마였기 때문에 뭐 이 전 경주 대상 때 빼고 그 전 경주도 7, 8개월 만에
출전이었거든요. 그때도 또 무리 없이 이겨줬고, 근데 그럼에 있어서 이제 그 SBS 스프린트 거기를 굉장히 좀 마방에서도 그렇고 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그리고 훈련도 잘 마쳤던 것 같아요. 마무리에 기술 변경이 됐던 거라. 근데 이제 뭐 타기가 쉬운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매번 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수가 뭐 근시간에 바로 바뀌는 바람에 뭐 호흡적인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고, 뭐 이제 이번 뭐 대상 준비하면서 잘 마방에서 신경 많이 써줬고 일단, 그리고 거기에 뭐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뼈 붓는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1월부터 조교하게 됐어요. 그 훈련하기 까다로운 말이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유순하고 뭐 훈련 성과도 나름 괜찮게 항상 판단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라든지 뭐 또 새롭다라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높게 평가, 뭐 지난번 이 전 경주 뛰는 거 봐서는 뭐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경주에 뭐 끼치는 어떤 뭐 포지션 뭐 이런 부분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 전 경주 준비했을 시기에도 굉장히 뭐 복병권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힘을 빼고 뭐 좀 마음을 비운다 하더라도 어느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기승하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 뭐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아마 출전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각성해서 이번에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예, 복병권 이상은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마음 가지고, 예, 물론 빠른 말들 뭐 쟁쟁한 말들 있지만 또 이제 이변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한번 기약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